이번에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빨리 달리다가 한 번에 속도를 줄이려고 급하게 제동을 하면 차체가 균형을 잃고 미끄러지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왜 유독 빗길에서 이런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걸까요? 고속으로 달릴 때 타이어와 노면 사이에 수막 현상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빗길에서 과속은 절대 금물일 뿐더러 평소보다 20% 이상 감속하셔야 합니다. 또한 브레이크를 밟을 때는 반드시 여러 차례 나눠 밟아야 한다는 사실도 잊지 마십시오. 경인고속도로입니다. 제보자 앞에 보이는 흰색 차량을 주목해 주십시오. 제 차선을 지키며 가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순간 아이고! 갑자기 앞선 차량과 추돌했습니다. 왜 이런 사고가 벌어졌을까요? 세차 다 간격이 너무 좁기는 좁았죠. 그냥 안전거리상 확보를 하지 못했고 부주의했기 때문에 일어난 사고가 아닌가. 경기도의 한 터널 앞입니다. 지금 한쪽에 차들이 멈춰서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셨나요? 미처 속도를 줄이지 못한 차량이 앞선 SUV 차량을 들이받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자, 곧이어 이상한 일이 벌어졌는데요. 후미 추돌당한 SUV 차량이 사고 발생 이후 이렇게 계속해서 도로를 주행해 나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차량은 다른 차량들까지 앞질러 나가더니 아슬아슬한 주행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터널로 진입한 후에도 한참을 앞서 나가는데요. 다른 운전자들에게도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무슨 일일까요? 기절을 하신 건가? 아니면 무슨 상황이 있어서 가속을 하셔서 이렇게 가신 건가? 터널 안에서 자칫 사고로 더 발생하면 큰 인명피해가 날 수 있는데요. 곧이어 제보자의 블랙박스에 한쪽에 멈춰서 있는 SUV 차량의 모습이 보입니다. 차에서 내리시는 모습을 봤거든요. 추돌 사고 이후에 큰 뭐 부상은 아니겠구나. 네, 이 차량이 왜 멈추지 못했는지 원인은 아직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터널 진입 전 이 사고를 애초에 막을 수는 없었을까요? 앞선 차량이 정지했을 때 추돌 사고로 이어지는 원인, 바로 안전거리 미확보 때문입니다. 안전거리는 그 누구도 아닌 운전자 본인을 위한 것인데요. 안전거리를 지키면 위험과 한 발 멀어지게 됨을 명심하십시오. 경기도 수원입니다. 제보자의 차량은 지금 주행 신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멈춰선 차량 사이로 여학생이 뛰어나왔는데 우회전 차로로 달려오던 차량과 그대로 부딪혔습니다. 많이 다치지 않았어야 할 텐데요. 앞쪽에 저기가 있거든요. 횡단보도가. 학교 애들 끝나갖고 나오는 그 저기가 그쪽으로 학생들이 많이 건너요. 학생들은 운전 같은 경험이 없으니까 그쪽 차선에서 차가 지나갈 거라는 생각은 못했을 것 같아요. 사고를 당한 여학생은 다행히 제자리에서 일어섭니다.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 같은데 무단횡단을 하지 않았다면 막을 수 있었던 사고였죠. 경기도 시흥입니다. 제보자가 빗길이라 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학생 한 명이 달려나와 제보자의 차량과 그대로 부딪히고 말았는데요. 제보자가 서둘러 내려 상태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학생은 괜찮았나요? 그랬었는데 괜찮다고 안 다쳤다고 그냥 그런 식으로 잠깐 실랑이 하다가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경찰에 신고를 했었어요. 학생 부모라든가 신고 들어오면 저한테 연락을 주겠다. 이렇게 운전 중 보행자를 만나는 것만큼 간담이 서늘한 게 없습니다. 특히 어린이라면 운전자의 대처가 아주 중요합니다. 어린이가 설령 괜찮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경찰에 사고 사실을 알리고 연락처를 남겨야 한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제보자는 야간 근무를 위해 동료와 함께 출근을 하고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 앞에 누군가요? 사람이 누워있는 것 같죠? 도로는 위험한 곳입니다. 저러시면 안 되는데요. 술이 좀 취하신 것 같았어요. 담배도 피우시고 누워서 소리도 지르시다가 막 기지개도 피시고. 도로를 안방처럼 점령한 취객 때문에 운전자들이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혹시나 사고로 이어진다면 큰일인데요. 차량 운전자들이 지금 조심스럽게 피해가고 있는데요. 경찰이 왔네요. 네, 차량 통행을 방해하고 있는 취객을 일으켜 바로 지구대로 향했는데요. 운전자뿐만 아니라 취객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이런 일은 절대 없어야만 하겠죠. 지난 몇 달간 더운 날씨 때문인지 유난히 취객의 모습이 블랙박스에 많이 포착됐습니다. 운전자와 마찬가지로 보행자에게도 지나친 음주는 독이 됩니다. 생명을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여기는 경기도 성남입니다. 제보자는 늦은 시간까지 업무를 보던 중인데요. 이때 앞에 가던 오토바이가 중앙